세미 알로우바디는 에피폰이죠. 기어타임스에서 확인하십시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미 알로우바디는 에피폰이라는 말씀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에피폰에 숨겨져 있는 세미 알로우바디 명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쟤네들 호텔 시리즈들 있죠? 네. 쉐라톤, 네, 쉐라톤, 하얏트, 힐튼 뭐 아닌가요? 하얏트 힐튼 없죠. 네. 쉐라톤과 카지노가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그 이후로도 뭐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뭐 쉐라톤 이후로 신라, 워커힐, 워커힐 뭐 이런 식의 호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가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한번 있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미 알로우바디 라인 중에서 또 굉장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닷이었죠. 닷 모델. 물방울, 네, 이라는 뜻입니다. 한 모델에서 피니쉬가 이제 무광 피니쉬로 적용이 된 마마로마 스펙의 좀 특이한 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로즈우드네요, 우리가. 네, 그 탑도로 마호가니니까 뭐 원볼륨 원톤이고. 네, 그 뭐 화려한 뭐 문양들이나 색상이라든가 그런 피니쉬가 빠진 거는 아무래도 다 스튜디오이기 때문이겠죠. 가격대는 40만 원도 안 합니다. 39만 원. 야. 이거는 진짜 싸도 너무 싸죠. 소리가 나쁘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지금 바로 조금 쳤는데도 소리가 안 나쁘죠. 네. 시작하는 세미 알로우 바디로는 그냥 최고. 예전에 저희가 그냥 이 다 스튜디오 말고 그냥 다 탈 때도요. 네. 이게 최고라 그랬는데 네. 뭐 스튜디오도 최고입니다. 뭐 다 시리즈는 시작하는 세미 알로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네, 그냥 뭐 자, 한번 들어보셔야죠. 네, 바로 들어볼까요? 그 매력이 고스란히 잘 살아나고 있네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잖아. 네. 맞아. 약간 뽕짝 느낌으로 가볼게요.
한줄평과 소주 점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39만원. 네. 그 뭐 시장 상인들한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게요.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나머? 이게 굉장히 시크하게 물어보셨는데 뭐가 남을까요? 이게 39만원을 받아가지고 모나모가 한 줄평이 되었고, 그거 지금 되게 많이 남나봐요. 네, 그런가봐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나무하고 똑같은 피타 만드는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날까요? 많이 남고 덜 남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나모가 한 줄평이 되었고, 이거 뭐, 소주, 그냥 그, 세미알로우바지 치고 싶은데 좀 돈 없으시고 막, 어떡하지? 막, 엄마를 쫄릴 수도 없고 이럴 상황이 있을 때면, 누구나 이걸 고르십시오. 네. 그 뭐 ES 삼성이랑 별 차이도 안 납니다. 소주 네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 335의 ES 335의 절반 이상은 좋습니다. 절반 이상은 좋은데 그게 가성비는 ES 335 빵점이죠. 네. 네, 이거 가성비는 정말 좋죠. 100점. 100점. 가성비 100점 정말. 네. 자, 13만 원씩 세 달 내면 돼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5,000원을 안 하네요. 네. 네, 하루에 5,000원을 안 하네요, 정말. 하루에 5,000원을 안 해요. 네. 와, 이거 정말. 석 달이면 끝이야. 수익이 없는 학생 여러분들도 네. 용돈 모아서 얼마든지 괜찮아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리 좋아, 외관 좋아, 와. 세미 할로우야, 멋스러워. 네, 그렇죠. 뭘 더 바라는 거야? 네, 완벽합니다. 네. 다스트. 뭐 이렇게, 예, 다스튜디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할로우 기타로의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타. 가뜩이나 가까운데. 네. 가뜩이나 세미 할로우 기타의 그 뭐 단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성이 가까웠는데 그런 것들을 한 단계 더 끌어당긴 기타. 그냥 정말 이제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세미 할로우 바디가 있다. 다스튜디오 덕분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스튜디오에서는 해답법 4그릇 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아주 잘 받았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줘봐야 어차피 1월에 탑기어가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월에는 저희들이 4그릇 반을 줘도 탑기어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뭐 하나 한 명이 5개를 줘야 됩니다. 하나 크게 질러온 게 있어서. 그렇죠.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 가성비의 제왕, 그리고 세미 할로우로 직행하는 헬게이트. 네, 리본 다스튜디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 지아가 진행하는 썬데이 기타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병호쌤과 이노 오빠랑은 다른 색다르고 독특한 지아만의 리뷰. 이제 365일 기탐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일요일엔 지아와 함께하는 썸데이 기탐! 예! Yeah!